지금 보이는 이 일러스트 그림 있죠? 네. 뭔지 아시겠어요? 개고? 개고? 이은혜 사건. 지난 2019년 6월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경기 가평군 계곡에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 두 사람은 살해를 공모한 적 없고 물에 빠진 피해자를 구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이은혜 사건 대부분 알고 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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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그 영상에 들어왔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저 두 사람 부부가 아니다 그랬어요. 거기에 영상을 보시면은 이은혜가 담배를 한 손에 물고 있고 웃으면서 남편이 수박을 깨다 머리가 아파서 막 이러는 장면을 보면서 웃어요. 그거 보면서 이 사람 뭐지? 저는 이 사건을 몰랐으니까요. 검찰에 들어왔으니까. 저는 이 장면을 핸드폰 영상으로 봤어요. 오픈되지 않은. 거기에 보면은 이 남편은 계곡에서 저와 그림과 같이 쪼그리고 무서워서 앉아있고 같이 동행했던 남자들이 둘이 올라서서 다이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다이빙하기 직전 장면만 있고 다이빙하는 장면은 없었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뛰어내리는 장면이 없고 준비 자세만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다이빙하려고 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찍어야죠. 그러면 그 영상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다이빙하는 영상은 없고 저것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고 일시가 8시였고 이 사람이 떨어져서 사망한 시간이 10시였어요. 남편이. 근데 데이터를 열어보니까 23시, 11시에 수정된 게 확인이 됐어요. 1시간 만에 남편이 죽었는데. 거기다가 화질도 2배, 3배 압축이 돼 있는 상태고 중간이 끊어진 것 같은 현상들도 있었어요. 내 남편이 죽었는데 1시간 만에 핸드폰을 꺼내서 사건 영상을 프로그램에 넣어서 제 가공물로 만들 수가 있는가. 어쨌든 지금은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나왔어요. 지금 항소에서 계속 재판 중이긴 한데 아 이제는 큰 사건, 살인사건에서도 저런 조작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봐도. 네. 이게 성추행 사건이 갑자기 엄청나게 증가를 한 것 같아요. CCTV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하면서. 10년 전만 하더라도 성추행 사건은 뭐 1년에 두 건 정도밖에 없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건씩도 들어와요. 두 달에 한 건씩. 진짜로 성추행한 사람도 있고 억울한 사람도 있어요. 오늘 할 얘기는 억울한 사람부터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전에 저는 누구 편이 아니에요. 저는 누구 편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건에 대한 본질만 보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2019년에 중년의 한 남성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자기 조카가 성추행 누명을 쓰고 징역 6개월 동안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도와주세요 했는데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뭐든지 사건은 80% 이상 술에서 생겨요. 그리고 새벽에. 이 사건도 술을 먹고 새벽 한 3, 4시인가 그쯤에 또 술을 먹었어요. 누가 먹었느냐. 강은일 씨하고 강은일 지인들 중에 여성 두 분하고 술을 또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 한 분이 자기는 화장실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라고 신고를 했어요. 강은일 씨의 주장은 내가 먼저 화장실에 들어갔고 화장실 나와서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여자가 나와서 날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추행을 하고 너네 집 잘 살아? 다 녹음되고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가 맞는지 몰라요. 여기 심리학자분도 계시지만 자기가 기억한 거와 영상은 다를 수가 있어요. 자기가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없던 일이 돼 보여요. 그리고 영상에 이게 내가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억을 믿지 않아요. 심지어 저는 와이프하고 싸울 때도 생각해보면 제가 안 했는데 했다고 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기억은 100% 옳지가 않습니다. 기억은 전 절대 압니다. 그렇지만 영상은 진실을 얘기하죠. 증거라고 하는 거는 가게에 있는 CCTV밖에 없었어요. 화장실 안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CCTV에서 재밌는 게 식별을 했습니다. 여기 술자리에 이렇게 네, 드시고 계시다가 남자가 먼저 나와요? 먼저 갔는데?
그렇죠. 네, 아까 여자가 먼저 네. 여성분이 갔다 그랬는데 따라가네. 네. 어, 그러네. 아, 입구가 네. 하나라. 어, 밑에 비친다. 어, 밑에 비친다. 네, 맞습니다. 네. 저 밑에 통풍구가 없었으면은 유죄가 확정이. 진짜요? 어, 밑에 비쳐 네. 먹었지. 그러네. 네. 밑에 저 통풍구가 강은 씨를 살렸어. 저. 와. 저 통풍구를 통해서 제가 뭘 분석했냐면은 뭔가 보여. 이 화장실 구조를 설명드리면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여자 화장실 칸이 바로 있고 남자 화장실 칸이 이렇게 있어요. 나눠져 있네. 나눠져 있는데 아, 네. 칸막이로 나눠져 있어요. 아. 문을 열면 바로 열면 남자 변기가 보이고 왼쪽 칸을 열면 바로 여자 변기가 보이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그럼 앞에는 세면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자는 보세요. 좌측으로 들어가려면 문을 열어야겠죠. 네. 그럼 통풍구 사이에 문이 열리는 게 식별이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강인희 씨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려면 통풍구 사이에 들어가는 발이 보이겠죠. 네. 그게 없었어요. 여자 혼자 나왔어요. 남자는 나와서 바로 세면대로 가는 게 보여요. 여기 한번 영상 한번 보실게요. 확대된 와. 영상이에요.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대박. 네. 강인 씨가 들어가요. 먼저 들어간다. 네, 통풍구 잘 보세요. 여자는 왼쪽으로 가겠죠. 자, 들어가서 왼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문이 싹 닫히 보이죠. 오. 문이 싹 닫히 보이죠. 오, 문이 지금 그러면 여기에 그 다음부터 누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다 돌려봐도 들어온 사람 없었어요. 혼자 나온 영상이 있습니다. 야. 네, 뒤를 돌려 보시면은 이제 문이 열리는 게 없죠, 여러분들 보더라도. 네. 아까 여자분이 들어갈 때처럼 그 네. 그림자나 문이 열리는 게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네. 혼자. 아직까지 안에 있는 네, 거예요. 네, 혼자 계신 거예요. 네. 어. 열리고 나오죠? 오, 나왔어. 앞으로 가죠. 네, 지금 나와서 앞으로 갔어요. 네. 진술이 잘못됐어요. 그러네. 남자가 들어왔다고 네. 그랬는데 바로. 네. 그리고 실제로 여자 화장실은 문을 열게 되면 바로 무릎이 닿아요. 너무 좁아서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 두 개의 증거는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됐고 이 통풍구를 못 봤을 때는 대부분의 성추행 사건들이 피해자의 진술로 가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없이는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아서 희망이 없다라고 봤지만 이걸 찾아내는 순간에 이길 수도 있다라고 자신감이 들었어요. 희열. 네. 그리고 심지어는 여긴 나오지 않지만 강현 씨가 문을 열고 나올 때마다 여자가 옷을 잡고선 끌어당기는 장면들이 몇 회 장면이 식별됐어요. 네. 뮤지컬 배우 하면서 있었던 소속사에서 퇴출이 됐고요. 그동안 계약돼 있는 모든 거 다 취소됐고 우울증까지 걸리셨어요.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받고 5개월까지 사시다가 와, 억울해. 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받아서 나오셨고 지금은 무죄 받고 다시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네? 아, 손해배상까지 할 수 없나? 아, 너무 네. 화난다. 저는 한편은 그래요. 여자가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일부러 그런 거면 진짜 처벌 받겠지만 진짜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술을 드시다가 여성분이 술을 계속 많이 드시다가 마지막에 취했는지 갑자기 숟가락을 쾅 던지면서 옆에 남자한테 나 왜 만져? 내가 어딜 만지는데 했더니 취하셔가지고 다 만졌어, 다. 그게 죄가 아니고 술을 많이 먹으면은 그런 행동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유일한 목격자는 CCTV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 개의 목격자. 이번에는 성추행범을 제대로 혼내준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택시 운전기사였어요. 택시 운전기사. 한 여성을 태웠는데 술집에서 이제 택시를 탔어요. 뒷좌석에 앉았는데 여자는 의뢰인이 나를 취한 것 같다. 옆에 와서 만지는 것 같은 걸 제가 느꼈다. 근데 취한 상태인 게 정확하지 않은데 하여간 난 봤다. 자기를 만지는 거를.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음성이 녹음되잖아요. 네. 여성이 운전기사한테 아까 만졌죠? 아까 만졌죠? 그러니까 아니요? 아니요? 하는 장면도 나와요. 저도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운전자가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운전자가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나는 뒷좌석으로 간 적이 없다. 운전석 문을 연 적이 없고 뒷좌석 문을 연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계속. 그러면서 판사를 통해서 저한테 감정 신청을 했어요. 어떤 감정 신청이냐?
블랙박스는 전방을 찍고 있는데 자기가 운전석에 내리면은 미동이 있을 것이고 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문을 열고 닫는 그걸 분석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자기 택시를 가지고 재현한 블랙박스도 가져왔어요. 근데 실제로 그 재현한 걸 보니까 타고 내리게 되면은 우리 쿵쿵 소리 나고 이 하중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흔들려요. 근데 사건 블랙박스를 보니까 차량이 미동이 없었어요. 움직임이. 질문 자체가 운전석에서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뭐 그런 것들을 미세한 픽셀을 통해서 분석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분석을 했어요. 결과는 내리지 않았다는 게 제 결과였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택시기사 좀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갑자기 자기야 자기야 하는 소리가 들려요. 자기야 자기야. 귀염둥이 이쁘네 막 이런 소리 들려요. 뭐야? 와. 그래서 저는 이게 의심이 너무 됐어요. 아니 뭐 하는 짓이지? 그랬더니 그냥 혼자서 한 얘기다. 더 이상해. 네, 더 이상하죠. 근데 운전석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차를 세워놓고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작은 목소리로 다 왔어요 이래요. 도착했어요 해요. 감정 요청 사항은 이 남자가 운전석에서 내려서 뒷좌석으로 갔느냐가 핵심 사항인 거예요. 근데 그건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안 되겠다. 데이터 다시 줘봐.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블랙박스 안에는 아내를 비추고 있는 카메라가 있었어요. 와. 그게 수사기관에서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검찰도 몰랐고 재판 과정에서도 몰랐던 거예요. 그 아내 영상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문을 열고 나가진 않았어요.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이동했어요. 와. 넘어갔군요. 저를 가지고. 저를 가지고 논 거예요. 법원을 가지고 논 거고, 검사를 가지고 논 거고, 다 가지고 논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거 넘어가지 않았다면 그 사람 무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어요. 이 결과를 어떻게 할지. 저는 어쨌든 법원에서 이걸 해달라고 하면 이것만 하는 사람이에요. 네. 제가 무슨 판사도 아니고 수사기관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또 원래 제가 소속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누구 말로 잘 안 들어요. 좀 혼자 막 하는 걸 좋아해요. 그 넘어가는 장면을 100번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영상을 만들어서 검찰에 줬어요. 따로 CD에 고서. 잘하신 거네요. 그거는 벌금이 아니고 징역형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다 가지고 논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사건을 좀 한번 볼 텐데요. 부산의 한 다방에서 여직원이 숨진 채 발견이 돼요. 흉기로 40회 이상 찔려서 사망을 하셨고 낙동강 하류 바닷가에서 포대자루에 묶여져서 발견이 됩니다. 이 여자가 가지고 있던 카드와 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럼 거기 가서 ATM기나 이런 거 확인하면 CCTV 있으니까 잡으면 되겠죠. 그런데 화질이 너무 좋지가 않았어요. 실제로는 그 CCTV 자체도 원본도 지금 안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전단지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때 수배했던 거.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그냥 이게 답니다. 얼굴이 없어요. 와, 못 찾을 것 같은데. 진짜 어떻게 찾아요? 네, 마스크 진짜 안 보인다. 아, 그래서 그 한 장밖에 없는 한 뭐 두 장 되는 뭐 되는 사진, 유력한 사진 중에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를 특정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은 지나서 미제로 끝날 뻔했어요. 근데 이게 법이 바뀌면서 살인죄도 공소시효가 폐지돼서 미제 사건으로 수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미제사건 수사팀이 만들어지고 이 전단지를 전국에 뿌렸습니다. 근데 사건이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런데도 목격자들이 진술하기 시작했어요. 오. 경찰이 얘가 범인인 것 같다고 한 사람들을 경찰이 쫓아다니면서 얼굴을 360도로 촬영해서 저한테 다 갖다 줬어요. 그중에서 어떤 사람이 동일인인지 봐달라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석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귀밖에 없었어요. 귀요? 귀. 우리 그 여권 사진 보면은 귀 나오게 찍죠. 귀 나오게 찍죠. 네. 귀 나오게 찍는 이유가 있어요. 지문과 같이 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귀를 나오게 찍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찍더라도 먹으셨으면 옆으로도 찍고 앞으로도 찍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귓바퀴 형태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용의자를 잡아서 이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는 여러 사람을 추려서 귀의 형태를 각도를 잰다든지 3차원으로
귀의 귓바퀴의 형태들을 분석을 해 보니까 아까 그 용의자의 귀하고 일치도가 매우 높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와, 신기하다. 매우 높다.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영상 분석 기술이 발달되지가 못했어요. CCTV도 막 필름으로 찍고 막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귀 모양을 가지고 이 사람이 동일인지 분석하는 기법들을 좀 적용하게 돼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이런 증거들이 나오니까 본인이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ATM기 찍은 사진이 제가 맞습니다. 제가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죄가 나왔어요. 왜요? 응? 이 사람은 나는 돈만 뽑았다. 아... 죽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여자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냐? 가방 안에 쪽지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다. 라고 주장을 해요. 아... 죽이지 않았다. 증거가 없구나. 영상 분석학은 네. 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네. 확인할 뿐이지 나머지 사건의 네. 기원은 알 수 없으니까. 수사 과정에서 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일인 분석하는 것들이 사건이 좀 많이 더 생겨요. 지금 또 보여드릴 2014년에 방화동 청부살해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을 청부살해시켜서 죽인 거예요. 너무 황당하다. 네, 저도 영화에서만 있었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네. 방화동 청부살해 사건을 좀 보여드릴게요. 왼쪽과 같은 이미지예요. 뭐야? 네. 해골같아? 네, 해골 막 이상하게 생겼죠. 이게 거의 10년이 넘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화질 개선 기법도 없었어요. 이 인물이 이제 화질 개선을 하게 되면은 우측과 같이 이렇게 얼굴 형태가 특징이 돼요. 약간 옆모습이구나.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얼굴을 특정했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 왜 용의자라고 특정했냐면은 사건 살인 현장 주변에 계속 돌아다녔어요. 사건 전에도. 그리고 주변에서 계속 돌아다니니까 경찰이 특정을 한 거예요. 이 사람 이상하다고. 그 사람이 동선을 따봤더니 어느 한 곳에서 ATM기에서 돈을 뽑는 장면이 또 식별이 됐어요. 그래서 현장 용의자와 수사 대상자 용의자 이 두 사람이 특정이 된 거죠. 근데 모든 범죄자들은 잡히면 본인 아니라 그래요. 동일인인데 사진을 찍혔는데 나 아니에요. 본인 아니라 발뺌하죠. 네. 그러면 경찰도 그렇지. 다른 증거들이 필요해요. 그럼 신장 계측을 한다든지 또 얼굴의 윤곽선을 분석한다든지 막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현장 용의자하고 수사 대상자 용의자인데 얼굴의 특징들을 따보니까 그 유사한 각도로 촬영됐을 때 얼굴의 형태가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식별이 됐어요. 또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마 라인. 아, 머리. 이마 라인. 이마 M자 이마인지 아닌지. 내한테 탈모. 이 사람 탈모가 아니었으면 안 잡혔을 가능성이 높아요. 탈모 영상을 보시면은 이야, 기가 막히다. 야, 탈모. 아, 저 뒤에 탈모 동그랗게 있네. 네. 기가 막히다. 야, 탈모.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영상 분석을. 이거 외에도 또 유력한 단서가 된 게 걸음걸이 패턴이에요. 걸음걸이.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은 저 전지 알아요. 뒷모습만 봐도. 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맞아, 맞아. 이상하게 걷는 사람도 있고 또 똑바로 걷는 사람도 있고 팔자로 걷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다양하죠. 어쨌든 이런 법보행이라고 해서 걸음걸이의 패턴을 가지고 동일인인지 아닌지 하는 분석 기법도 있어요. 실제 사건에서 많이 사용되긴 합니다. 저 사건 의뢰인 중에 CCTV 찍혔어요. 근데 본인이 자꾸 아니래요. 걸음걸이를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올 때 오신 다음에 한번 찍어볼게요 했더니 다르게 걸어요. 네. 연습하고 오셔가지고 말해주면 네. 유주의 서스펙트처럼 영화에서 일 그렇죠. 걷다가 갑자기 정상적으로 저는 근데 들어올 때 장면을 CCTV에서 봤어요. 우리 사무실에 CCTV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유력한 단서로 사용되긴 하지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